자, 3000당 제약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32만 7천주 들어와 있고, 거래대금은 3650억. 거래대금 최상위에 노이즈 있어요. 근데 이제 상한가 들어가고, 거래가 이제 주춤주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3000당 제약의 거래대금 순위가 조금 뒤로 미끄러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 거래대금 최상위 부분에 3000당 제약이 1, 2, 3, 4, 5, 6, 7. 포스코엠텍도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차분차분 대체해서 수익 기준. 종목 검색기에서는 포스코엠텍은 오늘 안 나왔어요. 앞전에 포스코엠텍 오늘 방송에서도 앞전 그 검색기에서 나온 그 내용들을 주셔야 돼요. 뭐 3월 21일이든 이런 부분. 오늘 안 나온 이유는 3300만 주뭐 이렇게 터지고 난 이후에 흐름에서, 그러니까 4600만 주 이렇게 터지고 난 이후에 흐름에서 20거래일, 60거래일, 또 10거래일, 5거래일 평균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에 수치에 안 맞았을 거예요. 아쉽게도 뭐 어쩔 수 없죠. 대신에 이제 3000당 제약은 9시 개장 초부터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와서 뭐 사실상 최저점의 기준에 그 9시 3분의 기준에 12.56% 일단은 노출이 됐고, 그리고 EM 플러스도 아마 검색기에서 한번좀 포착이 됐었나요? 거래대금이 좀 있어서 모르겠다. 어찌됐건 결론은 우리 입장에서 오늘 아쉽지만 코스모 신소재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뜨고 난 다음에 꺾였어요. 탈퇴가 됐단 말이야. 뜨고 나서 편입한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게 옳고, 그리고 손절이 되겠죠,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40만 주 넘기면 어느 가격에서든 따라 붙겠다 라고 했는데, 있는 물량에 대한 소진 범위도 같이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51,500원 이탈 시 절반,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받은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그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죠. 또 문자까지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가 51,500원, 51,700원, 평균 51,300원에는 일단 전량 정리해놓고, 그리고 보자. 그리고 이제 52,300원 넘기면 그때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도 더 확인해서 들여다보겠다. 거래량 나쁘지 않아요. 최대 600만 주면 제일 좋은데, 뭐 그렇게 아니더라도 내일 또볼수 있고요. 수급 뭐 나쁘지 않고. 그럼 결국은 오늘 이제 3000당 제약인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종목 검색기가 이렇게 포착이 되면, 지금 이제 1시까지의 기준이라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10시까지 기준 으로 설정해서 이제 놓고 보는 범위하고 다르거든요. 10시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잡아놓고의 기준. 근데 요 기준에 이제 뭐 진입, 재진입, 탈퇴, 진입, 재진입, 탈퇴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결론적으로 3000당 제약의 경우에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1분봉의 기준이고, 뭐 진입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만, 이게 1시에 제가 10시 넘어서 다시 플레이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10시 넘어서 13시 거를 플레이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앞부분 진입 신호가 없어요.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이제 앞부분 진입 신호가 있죠. 결론적으로 9시 3분 보니까 여기서 편입이 돼서 쭉 흘러가는 흐름이 됩니다. 지금 이제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군들이 1시 이후에는 1조 미만짜리에서는 EM 플러스 미래컴퍼니 뭐 제이오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이오가 이제 시가총액 1조 넘으면서 1조 이상짜리로 옮겨져 있고요. 그리고 뭐 EM 플러스 같은 경우도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계속 보고 있던 게 아니라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은 아쉽게도 코스모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가 뜬 가격이 거의 최고점 수준에서 떴어요. 거의 최고점. 그렇게 해서 이제 표출이 되고 포착이 되고 오히려 눌려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흐름이라면은 추후에도 이제 뭐 차익 실현 이런 범위를 좀 설정해야 되는 그 부분도 있는 거고요. 하여간에 결론은 이렇게 PC 버전이 있고, PC 버전 차트에 진입 탈퇴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모바일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버전은 문자도 발송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윤정도 핸드폰이죠. 윤정도 핸드폰에 3000당 제약이 떴습니다. 몇 분? 9시 3분에. 얼마? 12.56. 12.56에 3000당 제약이 뜨고,
9시 3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맴돌죠. 좀 맴돌다가 이렇게 13.70. 그렇게 뿌려 주셔도 돼요. 지금 3000당 제약 해 드리고 있나요? 아, EM 플러스. 그렇게 해서 EM 플러스도 16% 뜨고 상한가. 좀 올려 주셨는데 EM 플러스 16%에 어떻게 됐어요? S1300이잖아요. S1300에 아 3월 13일이다. 3월 13일. 어찌 됐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엠텍은 그 이전부터 가장 최근에 계속 떴었고. 예, 결론은 9시 3분에 3000당 제약 12.56 그리고 9시 15분에 69,700원 13.70. 그리고 이제 LNF나 나노신소재 첨보가 있으니까 좀 망설이실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 뭐 그 상태에서 다시 종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오늘 뭐 시장 제가 판단할 때는 나쁘지 않았고 2차전지 특히 또 탄력 굉장히 썼고 결론적으로 이 상태에서 3000당 제약 그리고 LNF,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 나노 신소재 뭐 첨보 근데 요 2차 전지는 신호가 발생됐을 때 거의 뭐 좀 정점 인식 잡히는 위치들. 그리고 3000단 제약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12%에서부터 13% 또 16% 20% 또 23%. 우리는 최대 15%까지 따라붙죠, 사실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그렇게 해서 상한가에 일단은 79,600원에 절반 차익 실현 78,000원. 상한가 이탈되고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요렇게 설정을 좀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결론적으로 그 3000당 제약에 요쪽에서의 편입 신호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탈퇴 재진입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상한가. 그 상한가에서는 이제 안 밀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식이 차익 실현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DB하이텍은 좀 이따 또 볼 거예요. 지금 뭐 2시 43분인데 좀 이따 또 보면서 진행을 잡죠. 3000당 제약에 이제 5분봉 정도? 5분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가 원체 없었죠. 없다가 금요일 날 한번 뭐 600억 정도 터지고 지금의 흐름인데 갭상승이 좀 크게 나왔어요. 갭상승이 크게 나오니까 거래량이 실리는 거고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9%대 나왔어요. 9.95. 그리고 거의 안 밀리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12%에 바로 형성이 됐는데 평상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거래량, 거래대금 일자별로 또 주봉, 월봉의 거래대금을 월등히 뛰어넘고 양봉의 기준이 형성돼 있으니까 신호가 바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기준이 되는데 하나하나 이제 복귀를 해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개장차에 9시 3분이란 말이에요. 그 1분봉으로도 좀 봐야 되나? 여기서 출렁출렁 거렸는데 그 9시 3분에 12%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다시 좀 저도 한번 볼게요. 뭐 솔직히 매수자님 문자로까지는 안 나갔으니까 69,000원이네요. 그러니까 69,000원에 신호가 이제 그 떴고 69,000원에 신호가 떴고 그리고 아이고 69,000원 신호 그 위치를 한번 보시죠. 69,000원이면 어딜까요? 여기네. 여기면은 이제 69,000원에 신호가 9시 뭐 예를 들어서 3분에 뜨고 고점까지 올라갔다 미끄러져 내려왔다고 해도 71,000원에서부터 요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가 67,400원. 그럼 69,000원에 신호 뜨고 70,000원에 잡았어도 2,600원이면은 글쎄요. 뭐 한 2, 3분 만에 손절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죠. 거기에 이제 두 번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거래는 일단 터져져 있었고 다시금 69,000원에서 이제 고점을 넘긴 흐름이 나와줬을 때 다행히 하방을 잡고 고점을 넘긴 흐름이 나와줬을 때 그때 기준에 요 정도 하방을 좀 인식을 잡고 넘겨줬을 때 앞전 고점 넘긴 게 또 요자락이란 말이에요. 요자락. 그럴 때 계속해서 그 종목 검색기 신호는 계속 나왔어요. 왜냐하면 거래 터져 있고 계속 양봉으로 올라가니까. 그럼 1차적인 차익 실현 범위가 사실은 요자락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얼마예요? 77,000원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가 74,000원이니까 3,000원 밀렸네요. 그럼 한 4% 가까이 밀렸네요. 그죠? 그러면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에 대한 고려를 해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더 들여다보겠다 라고 해서 가지고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기준에서는 요자락이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15%의 기준이면은 아까 보니까 얼마였어요? 15%까지만 우리는 15.99까지만 따라 붙으니까 아 이게 16.48이고 15%가 하나 있긴 있을 텐데 일단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16.48이니까 여기서 이제 한 400원 빼면 7만 1000원 정도? 어? 7만 1000원, 7만 800원 여기가 마지막 자락일 것 같아요. 계산을 실질적으로 해볼게요. 16%로 잡아서 6만 1300원 곱하기 116% 해주면 7만 1100원이니까 7만 1000원 정도. 그죠? 7만 1000원 정도까지가 딱 따라 붙을 수 있는 위치. 거기까지만. 그러면 심사숙고 해야죠. 15% 위에서 아유 고점 대비 꺾이면 당연히 뭐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얘를 뺄까요? 얘를 그 앞정 고점 그 돌파 기준도 빼고 얘를 뭐 7만 1000원 마지막 따라 붙을 수 있는 위치.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개별 기준에서 매매 따라 붙을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 지금 뭐 상한가 또 풀리긴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 범위를 상한가하고 7만 8천원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죠? 7만 8천원에 그게 2%예요. 7만 8천원이 이탈되는 시점은 전량 차익 실현. 그럼 지금은 절반만 갖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이라도 오늘 종목 검색기에서 땡큐하게 아주 좋은 자리에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의 기준은요. 상한가 찍고 밀려졌을 때 2% 밀리는 7만 8천원. 그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매직 계산기에서의 이러한 흐름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흐름에. 그러니까 매직 계산기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기준 가격이 69,800원이 아니지. 69,000원으로 바꿔서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 기준이에요. 뭐 삼천당 제약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리스 뭐예요? 이건 발음도 자도 못하겠어 사실. 그렇게 해서 뭐 2차전지 쪽의 기준을 들여다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일단 어찌됐건 삼천당 제약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임상 3상서 동등성 뭐 확보 뭐 이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돼 있고 요자락의 범위가 이제 여기가 차익 실현을 논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잠깐 물리를 보고 왔는데 잠깐 이탈됐다고 돌렸다라든가 뭐 혹은 기준점대로 나는 깔끔하게 차익 실현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설정 범위를 잡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의 기준에서는 뭐다? 요자락의 범위가 만약에 3에서 5%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1.5에서 3%를 잡든 혹은 3에서 5%를 잡든 최소 절반 이상을 뺏기는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 고점을 다시 넘기면 뭐 따라 붙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저기서 차익 실현의 기준이 설정이 됐다. 그게 이제 옳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그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다면은 양봉의 기준에 계속 치고 들어올리니까 개장 초에 거래는 이미 실렸고요. 전체 시장에서도 거래가 실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문자까지는 안 나갔기 때문에 중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데 실질적인 매수의 기준은 만약에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다면 이렇게 이 가격까지가 매수의 기준 설정 겁니다. 69,000원 처음 종목 검색해서 뜬 시간 밀려 내려가서 뭐 분할 매수 2차 편입 그 다음에 71,000원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 부분도 이제 개별 매매 기준이 되는데 요자락에서 뭐 상한가 같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면 안 되는 거고 요자락에서 요 기준까지가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로 기준이 잡혀야 돼요. 그리고 앞정 고점 넘기고 뭐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전부 어떤 기준이 된다? 요 기준이 됐든 요 기준이 됐든 중립적인 범위에서 개별 매매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 그리고 상한가 부분에서의 차익 실현 절반 이상 그리고 상한가 이탈됐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다음에 7만 8천 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내일 기준에서 오늘 거래량에 똑같은 거래량 500만 준 터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길 기준에 80%라고 하지만 상한가에 접혀져 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삼천당 제약의 5분봉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DB하이텍이 지금 앞전고점을 넘기려고 해요. 해놓고 또 보죠. 저점 편입의 기준을 또 설정해서 봤어야 되는데, 하여간에 일단 23년 03월 27일 14시 52분 삼천당 제약의 5분봉, 그리고 뭐 일주월봉은 그 일봉 기준에서는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주봉도 사실상 10월 이후에 주봉을 놓고 보기에는 원체 평상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20년 이후에 흐름에서 놓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20년 이후에 흐름에, 코로나19 이후에 흐름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고점을 넘기려면, 이 고점을 넘기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게 설정돼야 될까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오늘 일회성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더 터져서 움직임이 나오는 후로. 그리고 요 갭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지켜지겠죠. 지금 고점이 굉장히 높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지켜지는 흐름이 연출이 되어져 있을 텐데, 요 기준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변동성 매매의 기준에서도 몸통을 넘길 수 있는 기준은 무조건, 또 꼬리를 넘길 수 있는 기준의 설정 범위는 무조건 거래다.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기준점을 설정할 수 없다. 그리고 앞전에 나는 이 종목을 매집했어요.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이 정도의 거래가 최소 터져야 되는데, 이게 연속성을 가져야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안 터지면은 얘도 여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질질질질 밀려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월 말이잖아요. 이게 터져야 돼요. 이게 터져야만 여기서 얘도 들어올릴 수 있다.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내일 500만 주 수준 터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메이저가 들어오지 않았냐. 프로램 쪽에서 굉장한 매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의 공매대차 쇼크볼링, 공매대차 상환,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봉하고 월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5분봉과 월봉 정도 보시고, 내일 기준에 또 변동성 매매를 할때 이런 종목처럼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쪽, 그렇게 나와주길 기대하면 되죠. 포스코 엠텍 삼천당 제약 EM 플러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신호가 나온 거는 사실상 삼천당 제약이고 가장 먼저 포착이 됐고, 그리고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지속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이나 이제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중간중간에 이제 그 포착이 돼서 움직임이 나왔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기준에서 사실 오늘은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다 할 종목군들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LNF나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이 정점 인식으로 잡혔고, 그 DB하이텍도 이제 잡히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이 됐고, 3월 20일 기준에 코스모 신소재가 98,700원이에요. 오늘 14만원 찍었죠. 지금도 뭐 13만 5,200원입니다. 그리고 HPSP 상한가.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도 쭉 들여다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1조 이상짜리 위주에서 대부분이 우리는 잡혀져 있다. 위에 게그 모바일, 밑에 게 PC 버전. 그렇게 해서 금양도 오늘 이제 변동성이 나왔지만 우리는 이제 따라 붙지는 않았고요. 결론적으로 금양의 경우도 쭉 뻗어 올랐다 꼬리가 달려 내려왔는데, 결론은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는 고점 돌파의 흐름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23일 같은 경우가 오늘하고 어찌 보면 비슷해요. 오늘은 뭐 변동률이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 23일 같은 경우가 오늘 굉장히 좀 솔직히 종목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서부터 쭉 뻗어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거기서부터 종목이 뻗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10시까지 기준에서 종목이 많이 나온 거고, 10시 이후에 13시 기준에서는 종목이 뭐 세네 종목? 그 기준에 이제 삼천당 제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LNF도 그 바닥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23일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 또 늦게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손절? 그것을 지키셨을 때그 다음 범위에 이런 수익을 또다시 만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23일이고,
기계적으로 인간 윤정도 말 듣지 마시고 윤정도는 인간적으로는 자 254,500원 요게 고점 대비 3%예요. 그래서 우리 255,000원엔 전량차익 실현합니다. 두 번 분할 매도 또 15만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이게 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차익 실현합니다. 근데 뭐 시간이 뭐 마감 무렵이니까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3시 넘어서 박살났죠. 얘는 전략 잘 잡아드렸고 정확하게 상한가의 절반 그리고 상한가 이탈 그렇게 해서 전량 차익 실현. 그러나서 요 가격에도 안 파셨습니까? 탈퇴 신호가 나옵니다. 몇 시요? 12시 51분부터 14시 51분부터 14시 59분까지. 그리고 15시 넘기고 급락. 그리고 아 이게 좀 아쉬워요.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준 것까지는 좋은데 거래도 일정 범위 수반됐는데 꼬리를 쭉 달아버려서 그게 매우 짜증스러워진 거죠. 어찌됐든 이 기준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13시 이후에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어요? 13시 이후에 지금 벌써 7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시 이후에는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격적이신 분들 이외에 종목이나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이외에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건 좀 공격적이신 분들 그러니까 13시까지만 보시고 예를 들면은 10시까지의 기준이다. 그럼 10시까지 기준의 수식에서는 이런 종목군들 종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의 시간에서 보시면. 그래서 종목 검색기 금요일날 이제 정상 버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나온 거니까 우리 정회원님들부터 드릴 테니까 무료 사용하실 수 있는 기간을 드릴 테니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셔서 전화하세요. 종목 검색기 주세요. 하시면 정회원이 아니신 분들 기간 좀 짧게 되겠죠. 그리고 정회원이신 분들 그렇게 해서 나눠서 드릴 거고 강연의 부분은 하여간 오늘 뭐 호텔 쪽에서도 연락이 오고 4월 1일 강연을 확정 지어주셔야 된다 했는데 저희가 인원 확정 때문에 그래요. 식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원에너지도 상한가. 최근에 강원에너지도 종목 검색해서 포착이 됐죠. 그리고 상한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요 기준에 종목 검색기를 받으시고도 매직 계산기 활용 못하시면 고점 차익 실현 놓치시고 종목 검색기를 받으시고도 이렇게 HTS, MTS의 사용 방법을 모르시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를 받으시고도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 또 전체적인 변동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동 매매죠. 어떤 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기준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실현할 수 있게끔 자동 매매를 걸어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탑노스 기능이 아니라. 그래서 이때는 지금 현재 16분이 신청하셨고 저희 생각에는 20분은 넘으실 것 같은데 강사를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정도 윤정도 그다음에 한 분 더 모셔와서 일단 이재선 대표, 이용철 연구원, 이다운 연구원 그리고 증권사에서 한 분 오셔서 다섯 명이 한 분 한 분 MTS에 깔아드리고 그리고 일정 그 조건이 맞는 분들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HTS를 같이 나눠드리고 지금 DB하이텍은 윤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뭐 이것저것 설명한다고 아무것도 못 보고 있을 때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매수 신호가 다시 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판단하면 되는 거고 LG화학도 오히려 우리는 차익 실현을 좀 하자라고 이제 설정을 잡았는데 일단 AI 윤정도는 편입 기준으로 설정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LNF도 재진입의 범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차트에서 기존에 어디서 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삼천당지약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재진입이 안 돼. 안 돼. 왜? 15% 이상 안 따라붙기로 했잖아. JO도요. 오늘 1조 넘은 종목이라 최대폭 20%? JO 같은 경우에도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는 일찍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HTS 버전에서는 이렇게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HTS 버전에서는. 그래서 1조 이상으로 넘어가서 저 위에 있는 거고 JO가 그렇게 돼 있고 뭐 EM 플러스 진입 부분에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탈퇴니까 그 앞전에 진입이 나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HTS에서는 띵동 소리가 나고 차트 범위에서 보실 수 있고 또 매수매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단추만 누르시면 매점에도 창으로 갈 수 있고 그 MTS 버전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핸드폰에서 보시는 버전은 일단은 신호가 계속 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볼일 보시다가 지금 시간에는 어떤 종목이 나와 있을까? 응?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핸드폰 누르시면은 9시 3분에 윤정도는 다른 거 설명하고 있는데 3천당 지역이 떴네? 얼마? 12.56%? 너무 높은데 부담이 되는데 69,000원에 편입할까? 고고민.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뭐 13% 또 16% 15%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16% 또 20% 23% 계속해서 종목 신호는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오세요. 이 강연회는 이번에 출시 기념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뭐 인원도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지도 않아요. 방송국 광고도 안 넣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적은 인원이 MTS, HTS 까시고 이거 어느 화면에서 매매를 하는지 어디에서 보는지 그거 배우시고 또 자동 매매 매도 기준도 설정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이 그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정을 저희가 또 여쭤볼 거예요. 그날 이제 지방에서 오신 분들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루 숙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일정은 그 다음 날까지 뭐 계시는 분들은 지난번 2월 25일 날 강연회 때에는 그 다음 날 초저녁까지 계셨어요. 2월 25일 강연회는 일요일 날 초저녁까지 한 네 분 정도 계셔서 추가적인 교육해드리고 식사하고 뭐 그렇게 해줬죠. 그렇게 해서 강연회 부분은 그 정회원이 아니셔도 돼요. 일반 회원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연회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정회원분들이 대부분 정회원이신데 일반 회원분들께서 한 세 분인가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세 분인가요? 네 분인가요? 강연회 좀 올리세요. 강연회도. 계속 저기만 넣지 말고 강연회 오셔. 아까가 16분인가? 너무 많아서 인원이 저기 된 건가? 하여간에 강연회 16분인데 그 중에 여기는 저기고 VIP 회원가입이신 거고 볼게요. 명단을 봐야 뭐 설명이 되죠. 여기서 한 분이 더 신청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 분 더 일반 회원분이 한 번 더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회원분은 세 분. 근데 초대박 선생님은 강연이 있을 때마다 오세요. 유료 강연이든 무료 강연이든 그렇게 해서 일반 회원 세 분, VVIP 그다음 VIP에서 두 분. 근데 꼭 오셔야 돼요. VVIP 회원님들도 오셔서 이 종목 검색기 받아가시고 그 조건이 맞으면 PC 버전까지 받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 이 좋은 장에 수익 잡아가십시오. 그리고 난 강연회고 검색기고 모르겠고 윤정두가 알아서 매매 사인 줘라. 이 좋은 장에 옆에서는 다들 피눈물 흘리고 곡소리 나고 시장 폭락한다는 얘기나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윤정두는 뭐 나온 그대로 종목 검색해서 나온 그대로 지금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왜 3월 23일 목요일 것까지 뿐이 없냐고요. 오늘 금요일 거 다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DB하이텍하고 어디 가서 한미반도체하고. 응? 금요일까지 해서 그 엄청난 수익 범위들.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 상한가. 상한가 몇 개예요 솔직히. 신호 나와서 오늘 신호 나와서 오늘 들어간 거는 3천당 제약이고 기존에 이제 신호가 계속 나왔던 거는 포스코 엠텍. 또 뭐 EM 플러스 그리고 강원 에너지도 뭐 상한가 거의 가겠는데 JO도 오늘 신호가 나온 종목이에요. 1조 미만이었고 그다음에 어반리튬 엊그저께 어반리튬 상한가였잖아요. 얼마였어요? 14,000원대부터 나왔어요. 다시 볼까요? 어반리튬 같은 경우에 여기서 나온 것만 잡아도 어반리튬 어디 있어요? 어반리튬 봅시다. 23일 24일 날 나왔나 어반리튬이? 23일 날 나왔나요? 보시면 되죠. 여기 있네. 23일 날. 18,900원. 그리고 이게 14,000원대 나왔죠. 어반리튬이. 결론적으로 오늘 뭐 추가적인 폭등의 기준.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편입 전략
설정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딱딱 집어져서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빨간 불로 돌려놓고 매수평균단가 위쪽에서 마무리 쳐야죠. 비중을 실어가는 거는 거래대금의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전화하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VIP방에 계신 분들도 VVIP방으로 넘어오시고 강연에는 필수다. 나중에 대해서 또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영상 올려드립니다.